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대출이 주민 같은 이웃집에 사는 그런 아저씨 같은 수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보면서 또 다른 죽음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괴물이다, 얼음덩어리 야수다 이렇게 헐뜯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막말 때문에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 자체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분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공소영장을 신청해가지고 구속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희 유가족들을 잡아가면 유가족들 다 잡아가면 끝나는 거예요.